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집한 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맛배죠. 맛배인데 평수는 한 30평 정도 되고요. 집 모양이 좀 특이하죠. 좀 높습니다. 보통 일반 집보다 높은 이유가 보 밑으로는 방으로 형성되어 있고 보 위는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있는 2층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집이 완성이 덜 돼서 이 상태에서 집을 더 확장을 할 겁니다. 전면부에 저 뒤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달아낼 거고요. 측면도 한칸 정도 달아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은 나무로 했습니다. 흙과 나무. 벽체는 두께가 한 15cm 정도 됩니다. 바깥에서 본다면 판재, 열반산 필름 5mm짜리, 그 다음에 흙 9cm, 그 다음에 판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남자 혼자서 살기 때문에 좀 정리가 안돼 있죠. 저쪽 보행기 맞은편 보이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고 천정을 보게 되면 다 나무입니다. 다 나무예요. 벽면도 다 나무입니다. 다 나무. 다 나무입니다. 나무로 한번 해놓으면 평생 가니까 좌탁 테이블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제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천장을 보게 되면 요거는 더글라스입니다. 판재도 더글라스고요. 기둥은 육송입니다. 소나무고요. 벽면에 있는 판재들은 빨간 것은 더글라스고 저렇게 노란 것들은 소나무입니다. 이거 주방을 한번 볼까요? 간단합니다. 심플하게 다 나무죠. 주방은 일반 주방, 여기는 화장실인데 일반 화장실하고 같죠. 이 화장실은 안쪽에 벽돌로 다 시공을 했습니다. 벽돌로 하고 바깥에 타일을 붙인 거죠. 나무가 노출되면 안 됩니다. 화장실은. 나무가 노출되면 나무가 돌아가면서 변형이 생기면서 타일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은 벽돌로 하는 것이 좋다. 방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작은 방. 저번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했던 방입니다. 제가 옷걸이를 다 나무로 맞춤으로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옷걸이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다 판재죠. 시스템 창호인데 결론적으로 좀 춥습니다. 한 개당 한 50만 원 정도 하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다. 여기서 열이 다 빠져나갑니다. 춥다. 이 창호 때문에. 건너편 방도 큰 방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조는 같습니다. 여기 너무 지저분하네요. 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집이 제가 간략한 도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거실의 네 개의 면 중에 세 개의 면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괜찮은데 이 전면부, 이창두 개, 문두개 있는 부분에서 열이 다 빠져나갑니다. 좀 춥대요. 집주인이.
그래서 내년에 할때 벽체를 이 전면부 같은 경우는 15cm를 더 키워서 총 330cm 정도로 할 겁니다. 그리고 창호도 3중, 4중 아주 좋은 창호로 다시 바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따뜻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창호가 상당히 중요하다. 돈 없다고 싼거 쓰면 안 된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천정은 제가 위에다가 단열을 엄청 신경 썼습니다. 위에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신발장을 쓰고 있는데, 제가 요거는 비닐장으로 해서 신발장을 만들었습니다. 신발장인데, 비녀장으로 해서 맞춤 형식으로 신발장을 만들었습니다. 석가래고 다 단골을 흙으로 막았지요. 거실로 다시 가서 다락방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다리 있는 부분에 나중에 계단을 만들 겁니다. 다락방입니다. 잘안 보이죠? 이게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많이 갖다 놔서 다락방에 올라오면 무지 시원합니다. 아주 통기가 잘 돼서 이게 거실 부분이 총네 칸이죠. 네 칸인데 가운데 두 칸은 거실 부분이고 양쪽 두 칸은 방 있는 부분이죠. 거실 있는 부분은 하중 때문에 스티로폴로 단열을 했고, 양쪽 끄트머리 두 군데는 흙으로 단열을 했습니다. 흙이 약간 들말라서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밑에가 방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거실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딱 쓰면은 가운데서 쓰면은 키가 안 답니다. 근데 양쪽으로 가면은 머리가 부딪히죠. 가운데쯤에 오면은 머리가 부딪히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놀러 왔을 때이 다락방에다가 해서 아이들이 있으라 그러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 공간은 겨울용이 아니라 여름용입니다. 여름용으로 사용할 거고요. 이 벽면도 판재를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댔습니다. 그 속에 위에 부분은 단골 부분은 흙으로 막았고요. 그 옆에는 이게 스티로프인데 흙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스티로프를 좀 댔습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창인데, 나중에, 창호를 만들어서, 달아야겠죠. 지금은 제가 임시로 나무 판재로 문을 만들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나무와 흙입니다. 일부 어쩔 수 없는 부분에는 스티로프를 사용하긴 했지만, 자, 이렇게 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체를 나무로 했다. 나무로 도배를 했다. 그러한 부분이 이 집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다락방이 있다는 것이죠.